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모텍은 수동전자 부품의 BLDC 모터 전문 제조 기업이네요. 재무를 보시면 최근에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상장 폐지당할 걱정은 적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우하향 추세를 최근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우상향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상승 중이죠.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우상향 추세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눌림목을 잡아볼 수 있으며 단기 반등으로 이 우상향 박스권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이탈하게 된다고 해도 밑에 우상향 추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장기 입성선 구름대 집었고 다시 한번 반등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 전고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수동소자를 생산한 컴포넌트 사업부문,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을 생산한 모듈 사업부문, 그리고 기판 사업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를 보신 분들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할 걱정은 없겠네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박스권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이런 쌍바닥 형태를 보여주며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 고점 돌파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전 전고점 라인 이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박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으며 우상 박스요. 혹은 이 양봉 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지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름대 지지박하면서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윈텍입니다. 윈텍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텍은 머신 비전 및 화상 처리를 통한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필름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를 제작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매집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매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비슷한 삼각수렴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현재 삼각수렴 형태에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인 한번 매매를 시도해 볼수 있는 라인이며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전 저점,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장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탈하시면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29점이고요. 추가 상승하게 될시 2위까지도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바텍입니다. 아바텍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바텍은 MLCC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바텍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일단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전에 지지 라인을 봤을 때이 지지 라인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봐야 합니다. 많으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두고 지금 당장 매매하기보다는 적어도 일단 이 가팔라진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기능성 필름, 2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토너, 토너용 자성체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최근에 나온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걱정 적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세를 세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추세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전고점 라인과 이 추세 눌림목이 비슷해 보이니까 여기서 한번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단기 반등은 노려볼 수 있으며 혹시 이탈되게 된다고 해도 여기까지 밑에 우상향 추세 있기 때문에 장기 입장에서 그런데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RF세미입니다. RF세미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F세미는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드라이버 IC 이용한 LED 조명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를 보시면 현재 적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바닥까지 하락하였고 바닥권은 지금 이런 작은 박스권 만들어주는 주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오늘도 하락을 해서 이전 지지 라인까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내에 변곡도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대략 이 박스권 크기만큼 한 차례 하락한다 봤을 때 3,500원 가격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보여준다면 단기적인 목표가 구름대까지 볼수 있겠으며
조금 더 상승한다 해도 장기 입병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전자제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한차례 상승을 보여주었으나 장기 입병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저점이 탈되지 않았기에 이곳에서 반등 한번 기대해 볼수 있으며 단기 목표가 구름대 상단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박스권 나올 확률이 강하며 일단 이곳에서 변곡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곡 보여주지 못하고 바로 하락하다면 이 박스 크기만큼 한번 하락해서 대략 이 정도 여기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온테크는 MLCC용 절단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 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한 차례 하락 이후에 이곳에서 고점이 일정하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삼각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입평선 그리고 구름대 분리점의 중간 위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양봉시가 이탈하지 않거나 우상향수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타점 잡아볼 만하며 단기적인 목표가 앞에 있는 매수봉 시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 콘덴서입니다. 삼화 콘덴서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화 콘덴서는 종합 콘덴서 제조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네요. 재무를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하락을 끝내고 단기적으로 밑에서 박스권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우상향 추세도 있죠. 따라서 이런 삼각수렴으로 보고 주가가 현재 장기 입병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향수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주실 반등 노려볼 수 있으며 이탈하시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노리신다면 구름대 상단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구름대 돌파하시면 이 위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